요즘 마성의 괴력으로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의 강남순, 이유미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마도 오징어 게임의 아픈 손가락 지영으로 처음 이유미의 존재를 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유미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독립영화부터 넷플릭스 시리즈까지 플랫폼을 넘나들며 폭넓은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이유미의 필모엔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센케가 많다는 점. 나쁜 센케부터 착한 센케까지 다 있다는 이유미의 센케 필모그래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노답 센케 박화영.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을 아지트로 내어주고 희생을 자처하며 엄마라고 불리는 이 사람 박화영. 그리고 그의 단짝 연예인 지망생 은미정. 은미정은 이 가출 패거리의 우두머리격인 남자친구 영재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리해서 여왕 행세를 하는데요. 얼핏 봐도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아닌 이들. 그리고 어느 날 화영의 집에 가출 소녀 세진이 새롭게 들어오고 이들의 관계는 크게 요동칩니다. 박화영은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10대 비행 청소년들의 참혹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스크린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유미가 연기한 세진은 화영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영재와 가깝게 지내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 그는 화영과 미정이 놀러가 있는 월미도까지 직접 찾아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이미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노답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그 어떤 욕세리애를 들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까지. 진정한 센케답죠? 바람 센케, 지금 우리 학교는? 평화로운 학교를 덮친 좀비 바이러스. 학교 안에 갇힌 학생들의 탈출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역대급 바람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유미가 연기한 이나연이 그 주인공인데요. 금수저 집안의 딸로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교 친구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학원물 빌런 캐릭터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떠넘기기, 분란조장, 남탓 등 그야말로 환장의 바람 종합 선물 세트를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저혈압을 치료했다는 이 캐릭터. 대놓고 빌런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2학년 5반 아이들에게도 늘 적으로 취급받지만 굴하지 않고 할 말 다하는 이유미의 센케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은근 센케 인질. 배우 황정민이 황정민 본인 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던 영화 인질. 톱배우 황정민이 납치됐다는 독특한 설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요. 이유미는 극중 황정민과 함께 인질범 일당에게 납치된 반소연 역을 연기했습니다. 반소연은 황정민과 협력해 인질범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인데요. 얼핏 보면 이 인물이 뭐가 센케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 알고 보면 은근히 셉니다. 적극적으로 황정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인질범을 부추겨 정민의 탈출 계획을 돕기도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빛을 발하는 이 작품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캐릭터죠. 대놓고 센케만 센케가 아니다. 색다른 센케의 모습을 보여준 외유내강, 은근한 센케입니다. 물리적 센케, 힘센 여자 강남순. 이 수많은 센케들을 거쳐 이제 진짜 최강 보스 물리적으로 센 캐릭터가 되어 돌아온 이유미. 앳된 외모와 말투에 그렇지 못한 괴력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센케 마스터 이유미가 보여줄 앞으로의 활약 계속해서 지켜봐볼까요?